자,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저는 이제 여기 워크 폴더 여기서 네 우클릭해서 git-here 이걸 해볼게요.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렇게 나오는 경우 이거는 뭐 요거를 잘못 눌러서 그런 건데 요거는 1, 2, 그러니까 2 옆에 1이 있잖아요. 1 옆에 있는 그거 물결 그거 눌러서 그런 거예요. 자 이때는 멈춰야 되는데 멈추는 명령어는 컨트롤 C예요. 요건 알아두셔야 됩니다. 컨트롤 C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컨트롤 C 뭔가를 하다가 뭔가 내가 이상한 곳에 빠져서 못 나온다 그럼 멈추, 그러니까 정지, 취소 그게 바로 컨트롤 C입니다. 네, 됐습니다.